알프스의 동쪽 끝인 타트라는 그 험준한 산세로 인해 톱니바퀴 열차가 다닌다. 예상외로 부드럽게 별 힘들이지 않고 달린다. 이 톱니바퀴 열차는 산정 호수와 연결돼 있다. 이 호수는 빙하기에 빙하가 타트라 산을 밀고 내려간 흔적, 거기에 물이 고여 아름다운 빙하호를 만들었다. 호수에 비친 타트라의 모습은 조금 사납고 거칠어 보인다. 타트라 산의 꼭대기까지는 모두 세 번의 케이블카를 갈아타야 한다.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에 케이블카를 타고 타트라의 상징을 만났다. 바로 산양이다. 여기선 그냥 산양이 아니라 꼭 타트라를 앞에 붙여 타트라 산양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낮은 곳까지는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이 좋았다. 케이블카는 예약이 필수. 그러지 못한 나는 이런 악산을 걸어야 했다. 저기 계곡 깊은 곳에서 여기까지 상당히 가파르고 힘이 든다. 그런데 정상까지의 등산은 당국의 허가를 받고 반드시 가이드와 동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웬만한 열정이 없으면 체력과 비용 면에서 오르기 힘든 곳. 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하다니. 불과 250m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할 일 없이 주변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지금의 고도가 꼭 백두산 높이만 하다.